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황룡사이의 덤입니다. 문화재관리국 경주지구 고적 발굴 조사단은 이곳에서 신라시대 각종 유물 4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. 거대한 목탑의 중심 기둥 주춧돌 밑에서 발굴된 이 유물은 탑을 장엄하게 모시는 뜻과 고대 신앙의 깊은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.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국보급 문화재가 많아 당시의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청동 거울과 당나라의 백자 항아리 그리고 청동 그릇과 순금 귀걸이 이밖에 청동 고리와 금구슬, 육각수정, 유리구슬, 고곡 등이 들어있는 함이 발굴됐습니다.